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모델분 예솔입니다. 오늘은 이제 렌즈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리뷰할 렌즈가 조금 특이한 렌즈예요. 보통 이제 렌즈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렌즈인데 얘는 안에 거울이 있거든요. 이 안에 빛이 들어가서 한번 반사가 되고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사 렌즈라고 부르는 그런 렌즈인데 이 렌즈랑 멀리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크기가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렌즈의 장점이 이런 큰 렌즈를 좀 이제 작게 만들 수 있는, 경량화를 시켰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그거 외에 다른 걸 다 포기했다라는 게 단점이거든요. 초점도 수동으로 맞춰야 되고, 조리개 같은 경우에도 F5 고정이고, 그리고 화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런데 특징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 구멍 같은 게 있죠. 네. 우리 보통 사진 찍으면 왜 뒤에 막 동글동글한 거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찍으면 뒤에 동그란 게 아니라 도넛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렌즈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촬영을 해보고 한번 결과물도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짐지고 한번 저 먼산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 한번 보고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카메라 한번 볼까요? 보고서 고개 살짝 까딱. 이렇게 도넛이 나오거든요. 오, 우와. 아. 특이하죠, 되게.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제 빛이 많으면은 네. 환공포증이 올 수 있어요. 아, 좀 많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적당히 있으면은 되게 귀여운데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죠? 아, 진짜 도넛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도넛 보케라고 불러요. 망울 지는 걸 이제 보케라거든요. 네. 도넛처럼 생긴다 해서 도넛 보케라고 불러요. 저도 찍으면서 알았는데 이게 원래 뒤에 빛이 좀 세면은 약간 징그럽거든요. 네. 근데 딱 요 정도 풀 배경으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쪽 창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런 쪽, 저런 배경으로 하면은 그렇게 도넛 보케가 징그럽지는 않다는 거. 이번에는 징그러운 샘플 한번 좀 해볼까? 하이라이트 샌데로. 하이라이트 샌데로 가면은 자, 이번에도 이제 저쪽 한 먼 사람 볼게요. 좋아요. 카메라 한번 보면서 살짝 싱긋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는데, 자, 얘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얘 보면은 아, 반딧불이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야? 그죠. 반사 렌즈를 쓰면은 이제 광원이 뒤에 너무 세게 있거나 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약간 그 환공포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촬영할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날 이제 이런 것만 찍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또 재밌긴 해요. 오우야. 오우야.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빡세네요, 이거. 그대로 카메라 한번. 네, 여기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되게 파채 같... 듣고 보니 그렇다. 파채 썰어놓은 거. 파채 썰어놓은 거. 초록색으로 하니까 약간 파송송이 돼버린 거.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영상도 한번 찍어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영상을 찍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초점도 일단 수동 초점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렌즈들이 사람이 손떨림이 있으니까 손떨림 방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추 좀 힘 주면은 손으로 잡고 찍을 수도 있는데, 특히 망원 구간은 이제 핸들들 하기에는 손떨방이 없는 경우에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삼각대나 이런 걸 두고 찍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어떤 느낌의 영상이 나오는지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IS를 좀 강하게 켜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받치고 있어야겠다. 카메라 한번 볼게요. 방금 제가 이제 삼각대를 안 쓰고 그냥 최대한 받치고 힘을 주고 이제 디지털 IS까지 최대한 세게 켜고 해봤는데 아, 너무 떨려요. 이제 이 렌즈로 영상 찍어보실 분들은 꼭 트라이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케의 정수로 할 수 있는 연술. 좀 더 보케 심하게? 오케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일단 내가 가까이 가면 보케아 사이즈가 커지잖아. 작아질수록 선명해서 좀 징그러운데 커지면 커질수록 뭉개지니까 괜찮고, 여기 노출 확 튀는 데를 조금 피해서 윤슬이 변두리에서 찍으면 좀 조절이 가능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생각보다 안 징그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 오! 우와! 자, 이게 아무래도 240mm다 보니까 각대 한번 써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걸로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렌즈가 삼각대에 비해 좀 앙증맞네요. 오, 지금 뒤에 배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 배 모양도 지금 약간 더티한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좀 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케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반사 렌즈를 한번 써봤는데 아까 결과를 보니까 어떠셨나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죠. 평소에 이제 사진 찍으셨을 때 결과물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보다 좀 특이한 느낌이 들긴 하죠. 맞아요. 240mm라고 했잖아요. 네. 240mm면은 그래도 인물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화각이긴 하거든요. 보통 이 렌즈들이 500mm 혹은 800mm용으로 많이 나와요. 걔는 인물 찍는 용도는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새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천체를 찍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나온 거라 가지고, 그래도 240mm면은 인물을 찍으면서 약간의 그런 재미있는 보케도 볼 수 있는, 일단 가격이 이게 30만원밖에 안 해요. 진짜요? 네, 30만원 정도 하고, 아까 전에 봤던 그 흰색 큰 렌즈 있잖아요. 네. 신품은 거의 요즘에 한 2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원래 망원 렌즈들이 비싸요. 길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망원 렌즈를 좀 약간 싼 맛에, 싸고 가벼운 맛에 써볼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평소에 쓰던 렌즈들보다 특이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렌즈가 조금 질린다, 속된 말로 흔히 말하는 똥맛을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렌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30만원이면 진짜 찍먹할 만해요. 맞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벨로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 안녕. Cut!